귀한 특성을 있습니다. 국물가는 아직 국물이 다 준비가 안 됐죠? 아, 네. 국물가 먼저 할까요? 네. 국물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안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번에는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잠깐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딱 나왔는데 좋은 곡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곡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우리 강사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사모님께서 좋은 곡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그 곡으로 함께 또 이 시간을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주시고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4살에 첫 호스피스에서 우연히 찾아갔는데 어느 돌아가시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신청곡이 들어와서 그 곡을 연주하는 중에 안내 멘트가 들려오기를 이 음악을 신청하신 곡을 들으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서야 될 곳은 여기구나. 그런 지가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동안 저는 호스피스에 대한 그 가슴에 품었던 세월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사연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고 네, 이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셨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10년까지는 안 가고 한 7년? 네, 그분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나 여기 없어 근데 너 왜 울고 있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쓰셨다는. 근데 오늘 목사님께 제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한번 아셔요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제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혹시 연근이 햇빛 되어 하늘한 달빛 되어 날아올라 밤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 그곳에서 슬퍼하고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보통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사람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음이 당신들 갈라놓을 때까지 잘 살아라 그런 얘기야. 그럼 죽음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히. 그런데 그거는 몸뚱아리 차원에서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몸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인간이 몸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지 나는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이에요.
영이 잠시 이런 모양을 하고 여기서 이런 저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은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는 비유를 해서 내 전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글도 쓰고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서로 몸으로 만났을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두 개의 물방울과 같다. 다 바다에서 나왔지만 물방울과 물방울은 서로 만나서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둘이다. 하나가 될 수는 없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역시 그 한계는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서도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두 물방울의 운명이다. 그런데 물방울 하나가 푹 꺼졌다. 그게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한 물방울은 물이 됐다. 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남은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다가 된 사람과 나의 관계다. 전보다 훨씬 가깝다. 지금 이 노래도 무덤에서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꼭 울지 마라. 나 거기 없어. 나는 하늘이 되고 바람이 되고 햇빛이 되고 온 세상이 됐다. 너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너하고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넌 너고 난 나다. 그러나 이제 부활해서 하늘이 됐던 얘기는 나하고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노래를 나도 감명 깊게 세 번을 들었는데 세 번 다 아주 김 목사님 어디 계시죠? 참.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나는 사실 그 이렇게 복음 성가 부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건 편견인지 몰라도 그 노래를 왜 그렇게 가볍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혼으로 부르는 것과 목소리로 부르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노래 부르실 거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노래는 역시 영으로 불러야 그래야 가슴을 울리는 거죠. 하여튼 참 좋은 경험을 하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물방울이 또 푹 꺼지면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대서야 비로소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갈라져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영원히 나와 헤어졌다 생각하지 마.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무데나 다 거기 있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생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나 영원히 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내 전에 아내 정향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냥 설명이 좀 불가능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당신 이런 대접 좀 받아보고 싶었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난 뭐 심각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디 가나 나는 저 강대상 높은 데 서서 설교하라고 하는 게 그게 참 늘 걸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려와서 이렇게 평면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나. 근데 어떤 데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에, 그래서 이거 여기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높은 데 앉지 마라. 높은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 제자니까 그거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하고 불러도 선생님 가르친 대로 안 해. 그런 건 제자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앉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그게 제자예요. 밥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차 타고 어디 갈 때나 뭐 항상 이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분이 나를 예배하란 말은 사실 성경에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은 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형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은 한번 하셨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따로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리고 영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이제 이게 예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배란 말이 뭡니까? 예절을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절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절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절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보다 높고 난 낮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얘기는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것도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 그리고 나 경배하지 말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 존경스러우면 난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안 하고는 그분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딱 나 그렇게 얘기해. 아,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이야. 나한테 특별히 고마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상대방은 고맙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예배하는 거는 이건 맞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하란 말을 안 하셨어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도리죠. 그러나 기억은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절을 받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경배하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긴 하지만 그 우리의 도리로서 하는 거고 그분이 원하신 건 이건 아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뭐냐. 여기 오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찾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것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얘기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뒤에는 없어요. 끝으로 맨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이제 다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 물은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궁금해할 그런 지금 지경이 아니다 그러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마디 말씀도 나를 따르라. 마지막 말씀도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분은 내가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 도리니까 그건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 절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라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르라는 말은 이건 높은 데서 낮은 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리 올라와라 그래야 돼. 또 어디 한 군데 서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평면에 서서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지평에 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같은 길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한 자리에 멈춰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따라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그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는 옆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 서서 나란히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야 돼.
뒤에 선 사람이 날 따라오라고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나보다 한 발짝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앞서 갈 터이니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그겁니다. 경배하는 건 그건 너희들의 도리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 좋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따라와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종교가 있으면 계급이 생겨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제사장과 보통 사람은 같은 계층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옷도 다르게 입어요. 복장이 달라져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평민들은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옷만 봐도 저분이 누구다 하는 거 알아요. 구약에 보면 그 사제들의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아있어요. 그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딱 입으면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계급이 생겨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유대교가 지탱해왔어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한 세례자 요한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아, 저번은 예언자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도 좀 색다르게 먹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특별한 옷을 안 입으셨습니다. 제복을 안 입으셨다고요. 특별한 음식 드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똑같이 잤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제사장이고 최고의 예언자고 최고 율법사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사셨어요. 만일 그분이 좀 색다른 옷을 입으셨다거나 좀 다른 음식을 드셨으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어요. 기록했겠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우리 예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생겼는데 또 계급이 생겼습니다.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는 자리와 평신도가 아는 자리가 구별이 됩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장로가 아는 자리와 집사가 아는 자리가 또 구분이 돼요. 평신도는 장로가 아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목사가 아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야. 계급이 또 생겨. 거기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사에 항상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고, 제자란 얘기는 뒤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우제자 아들자자니까 동생이고 아들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버지 혹은 형님 뒤를 따라간다. 따라오라는 얘기는 안 따라오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한테 뭐하러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오라고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아, 베드로니까 그러셨지. 나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준다면, 분명히 아시오. 그게 사탄이요. 너는 아니야. 너는, 네가 베드로쯤 되냐? 너는 어림도 없어. 네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한다고 그러냐? 너는 예수를 경배나 해. 절이나 하라고. 높은 데 모시고 그럼 안 따라가도 되잖아.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해도 돼. 왜? 넌 죄인이니까. 그게 뭐 성자들이나 그 가는 길이지. 너 같은 거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무지쟁이가 감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 사탄이야. 예수는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따라와. 넌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날 안 따라오면 내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는다. 네 발로 따라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라도 목포에 가면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 순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자매회가 있습니다. 수녀들이 몇 사람 모여서 함께 살아요. 어떤 인연이 닿아서 내가 거기 가서 한 2년쯤 몸담아 살 때가 있었어요. 매년 순환절이 되면, 순환주간이 되면 그 디아코니아 뒷동산이 꽤 산이 꽤 뭐 규모가 그 작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흔적, 십자가를 짓고 간 흔적을 이렇게 포인트로 14군데를 쫙 해가지고 그걸 한복 도는 명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맞고 옷을 벗기고 뭐 또 십자가를 짓고 하다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고 무덤에 안장되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14군데 가서 이제 가서 묵상하고 성경 꼭 가보면 갔다마다 예수님 여기서 재판 받으셨다, 뭐 사형을 언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 써놓고 성격 구절 써놓고 그 앞에 잠시 이제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요. 천천히 돌면 약 한 시간 반. 좀 서두르면 뭐 한 40분이면 한 바퀴 돌아요. 그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매년 순환절이 되면 성금요일 날 거기를 이제 순례를 해요. 순례할 때 목포 가까운 데 있는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쭉 줄을 서서 이렇게
한 바퀴에서 돌 그런 걸 해요. 나무로 이렇게 굵은 나무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어깨에다 하나씩 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줄로 쭉 써서 돕니다. 내가 갔을 때 마침 순환절이 돼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이제 떠나기 전에 잠깐 기도회를 하고 떠났는데 수녀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 원래 순서에 기도를 맡은 목사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 오셨어요. 이제 시작은 해야 되겠고 목사님이 기도 좀 대신해 주세요. 그 뭐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이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순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 바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 한마디씩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각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행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 하나씩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난 그 의도한 기도는 아니고 그냥 나온 기도예요. 그럼 나도 이제 그 뒤따라서 갑니다. 십자가를 하나 메고 가는데 나도 이제 한 말씀 드려야죠.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들려야 듣지.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은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입을 다물면 돼. 하고 싶으면 열면 되고. 그건 내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들을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그죠? 그건 말하는 사람한테 따른 거니까. 나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대답은 내가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건 들어야 되는 건데 언제 들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 이건 늘 열어놔야 돼요. 귀는 이걸 닫았다 열었다 했다가는 안 돼. 이거 닫고 있을 때는 내가 못 듣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어놓게 만드셨어요. 귀를 닫을 수 없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듣는 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나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밤낮 열어놔라. 그 물어놓고 내가 귀를 귀마개로 막으면 아무리 벼락 같은 말로 얘기해도 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귀도 올리는 거. 내가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내가 몰라. 그러므로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그분은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 그건 환청이야, 환청. 그 정신병자야. 마음의 귀를 열어놔야 돼. 그래야 들려주신단 말. 그 나도 이제 그걸 듣고 나도 한마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뭔 말씀 주시나. 이때 좋지 말 거는 지가 듣고 싶은 말씀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가끔 봤어요. 가만히 보면 지가 원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단 말이지. 어제 부시 대통령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전쟁해라 그랬을까요? 그 고약하는 데 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만약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제가 만들어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대답을 궁리하면 안 돼요. 듣고 싶은 말은 내가 사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나를 비워놓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는데도 아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난 계속 한마디 말씀 들려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거의 정상쯤 올라갔는데 뭐가 들려요. 바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란 말은 내가 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냐면 아니 그 말고요. 아 그건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좀 신통방통한 그 아주 묘한 아주 그런 결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셔야지 그 흔한 말씀 따거나 다 아는 말씀 그걸 들려주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정중하게 사절을 했어요. 이거 말고요 주님 이게 다 아는 얘기 말고요. 아 그리고 뭐 꼭 나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아무 다른 말이 안 들려.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기 정상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박히는 게 십자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요건 여기 비어 있어요. 예,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없지만 하여튼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앞에 딱 갔는데 또 들려요. 날 따르라. 제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는 빈 무덤 쪽으로 가는데 안 들리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 이거 참 난리 났다 이거. 내가 이제 그 기도할 때는 한 말씀 듣게 해달라고 했는데 날 따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혹시 어떤 사람 목사님 무슨 음성 들으셨어요? 그러면 못 들었어. 이 사이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애들 말로 참 쪽팔린다 이거. 아니 막상 지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는 못 들었다고. 아 난감하다 생각하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빈 무덤을 지났어요. 진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 좀 들려주십시오 주님. 꼭 필요한 말씀이요. 세 번째 뭘까요? 나를 따르라.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발이 딱 멈췄어요. 그제서야 그 말이 귀에 들어와. 뭔 말이냐? 내가 뭘 아냐? 한 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뭘 안다고 네가 내 앞에 서서 걸어가냐. 네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
고야세.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오랜 세월 내가 했어. 주님 말은 주님 주님 했지만 내가 알아서 다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게 1990년도. 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해요. 난 그분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다. 따라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잠깐 한눈 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주님은 날 두고 저리 멀리 가지 않고 기다려주셔요.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면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정신이 어디 팔려 있냐? 함께 가자.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님인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내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나는 오직 그분의 제자로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르는 무지함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날 따라와라. 넌 날 따라올 수 있어. 다른 사람 필게 되지 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는 날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나의 행복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내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랫말을 기차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Amazing Grace 곡에다가 맞춰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게 나와서 나중에 뭐 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지 하고 곡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가사만 먼저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천한 나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신 스승님 은혜 고마워 눈물만 흐르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마 내 마음은 그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젊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예수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 그걸로 내 막 가슴이 이게 흡족하지가 않아. 그건 당신이 경험한 예수지.
당신이 그런 예술 경험했다면 나도 하고 싶다. 내 식으로. 그래서 난 아주 젊어서부터 예수님 나도 좀 만나주시오. 베드로만 부르지 마시고 나도 당신과 함께 갑시다. 그분이 그때 젊은 나이에 낙 제대하고 났을 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같이 가자. 따라와라. 난 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보시고 좋아 너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 나와요. 그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한번 만난 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지만 부모는 선생과 질이 다릅니다. 선생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은 내 가슴에 모시시다고. 그런 한 분 모시고 산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인간은 없다고. 그건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미천한 나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신 스승님 은혜 고마워 눈물만 흐르네. 두 번째, 나 비록 아둔하여도, 아둔하다는 게 잘 뭘 몰라 어리석어 아둔하여도 스승님 모시고 가르침 받는 행복은 알고도 남겠다. 그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난 항상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건 없어.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그러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난감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참 행복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 비록 아둔하여도 스승님 모시고 가르침 받는 행복은 알고도 남겠네. 내친 김에 3절까지 갔죠?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별까지. 그게 내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두 걸음 걸을 수 없어.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별까지. 마지막 문을 나설 때 나는 내가 죽는 날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나가는 날 마지막 문을 나설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그건 어머니 자궁에서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머니 자궁에서 살았던 생명줄인 탯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태아는 죽어. 그리고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난 육신의 죽음은 나의 또 다른 태어남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머니 자궁문을 열고 세상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을 나설 때 환하게 웃으리. 그렇게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전한 나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시 스승님 은혜 고마워 눈물만 흐르네. 나 비록 아둔하여도 스승님 모시고 가르침 받는 행복은 알고도 남겠네.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별까지 마지막 문을 나설 때 환하게 웃으리. 나의 이 행복과 나의 평안함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에 천무사복 지무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하늘은 사사로이 어떤 걸 가려서 덮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땅은 어떤 것을 사사로이 가려서 실어주지 않는다. 실어주지 않는다. 하늘은 뭐 여기는 덮어주고 여기는 안 덮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누구는 덮어주고 누구는 안 덮어주고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누군 가까이 하고 누군 멀리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늘은 한 거랍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미워하고 사람끼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비치면 어느 날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가을이었어요. 빨간 사과가 아주 담스럽게 익었어요. 가을 햇살이 쫙 비치는 거야. 그리고 사과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마치 사과를 빛이 애무해 주는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너 참 귀엽구나 하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데 그 사과나무 밑에 보니까 거름텀이야. 풀들이 썩어 가고 있어. 물이 질질 흐르고 거기도 햇빛이 덮어지더라고. 응? 사과냐? 거름땜이냐? 그런 거 아닌가려. 네가 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가려서 잘하는 놈은 사랑해주고 안 하는 놈은 그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줘도 내가 눈 감으면 소용없어. 비가 내려도 내가 우산 받치면 난 안 맞아. 그거는 비가 우산을 뚫고 내려오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야. 문제는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돼.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현재 신분이 뭐냐?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 했어요.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나라에 임하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십니다.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썼냐, 그다 어떻게 했냐, 왜 왔냐,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아. 왔냐 됐어 그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여 나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나 남은 생 내가 내 인생 헤쳐 나가는데 지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마음 먹으면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던 음성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참으로 오래 기다렸다.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시고 당신 가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95장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95장 Oh,
시간들을 내었어요.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사실 좀 추울 때는 몰랐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한 곳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경청했던 분들의 소감을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 목사님,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감 대신 기회를 주셔서 소감 찬송하라 부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이 저희 찬송이고 제 고백일 것 같아서 비천한 나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신 스승님 은혜 고마워 눈물만 비록 아둔하여도 스승님 모시고 가르침 받는 행복을 알고도 남겠네.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별까지 마지막 남은 눈을 나설 때 환하게 웃으리. 고맙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더 함께 하지 못한 거 아쉬운데요. 그래도 하루 반나절을 아니 시간적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다.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평생 이렇게 두고 살아가고 싶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계명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좋은 곳 얻어가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3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제 고집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멀리 돌아왔구나, 그게 너무 절박하게 와닿는 거예요. 남편이 아플 때나 또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특수 아동들 미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미술 치료를 제가 그 배우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자식은 실패를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막 알아주지도 않았고 정말 제가 편하게 살았던 어릴 적 시절만 생각했고 모든 게 다 남 탓이었고 남편 탓이었고 심지어 남편이 쓰러져 있을 때조차도 제가 저를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 돌다 이렇게 온 건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쉬운 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계속 이제 아버지가 의사셨으니까 새엄마가 들어오셨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아버지는 너무 엄하셔서 옆에 가까이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곁을 주지 않으셨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던 게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너무 아버지가 싫었어요. 경제적인 걸로 다 해주셨지만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형제가 오네 어머니지만 이제 큰 언니 오빠들은 다 서울로 가셨고 아버지가 병원을 하고 계실 때 언니 저 동생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명이. 근데 유일하게 지금은 언니가 엄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언니가 기꺼이 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을 열어서 또 이현주 목사님 제가 이제 계속 여기를 온 지가 지금 15번째 이제 주의를 맡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저를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꺼이 남편도 같이 공부해주고 너무 고마웠고 제가 엄마처럼 생각하는 언니가 기꺼이 이현주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살림 이제 노자 그 무의당 선생님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들으면서 언니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기꺼이 이현주 목사님 이런 일이 이런 성서 여행이 있다 하니까 기꺼이 휴가를 내고 휴가 내기 쉽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와서 이렇게 해줘서 마음을 열고 또 저희 조카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제가 너무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제 든든한 백이시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 남편과
그리고 제 엄마 같은 언니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 동생이 거의 다 했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정말 너무 감동이 많이 되고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기독교 그 학교를 배정받았어요. 제가 연합고사 첫 제가 1위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 정신여고를 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몰랐다가 그렇게 하고, 저 제 동생이 말한 것처럼 저의 굉장히 평범하고 이렇게 정말 걱정 없이 고생 안 하고 자랐다가 제가 결혼하고부터 무지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알게 돼서 그 하나님한테 많이 의지를 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 무조건 믿으라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갈등을 하다가 불교로 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거기가 더 저를 받아들이기가, 가서 안주하기가 제가 더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다가 제 아까 목사님 그 말씀에 내 힘, 진짜 제가 지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제 힘으로 너무 버거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싶을 때도 많았고, 제가 그 어제 온 딸 하나 키우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마음이 와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데, 내 힘으로 이제 쟨 정말 지쳤거든요. 지쳤는데, 아 지금이라도 제가 그 방황하다 온 것을 끝내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구나 하니까 제가 너무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마운 게 제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잘 모를 때 항상 먼저 이런 길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가볼 거냐 하면, 저는 항상 제 인생에 그게 갈급했어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건지 항상 갈급했기 때문에 제부가 이런 길을 알려줘서 제가 언제든지 갔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제부가 또 저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런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동생도 그렇고 항상 말을 하면 제가 언제든지 아 부정을 하지 않고 항상 따라갔어요. 근데 항상 그 길들이 옳은 길들을 저한테 제시했고, 여기 목사님 장 목사님한테도 그랬고, 저는 사실 여기 오기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목요일도 제가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오려면 근무 끝나고. 근데도 오는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또 이현주 목사님한테 전혀 저는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또 동생이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아 이게 너무 저한테 귀한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사실은 냈는데, 이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삶의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갈 길을 딱 잡았구나. 그리고 어제 사회하고 왔을 때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제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얘기들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갔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정말 전혀 걱정 않고, 이제 사회하고도 저는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저는 그런 비판적인 건 없었어요. 기독교도 뭐든 저는 항상 누구든지 올바르게 믿으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은 없었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아 이제는 사유하고도 정말 마음을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전 목사님께도 정말 제 스승으로서 제가 그렇게 항상 따라가야겠다. 그 지금 겪었던 것들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저도 항상 마음에 어떤 그런 갈등이나 앞으로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 이렇게 이런 길을 가신 분이 정말 이렇게 제가 직접 뵙고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제가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사회초년생이라서 좀 혼란스러울 때 여기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냥 가자, 그냥 가자라고 하셔서
근데 너무 답이 너무 단순했어.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오늘만 살자라는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그 말이 저를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 너무 단순해지니까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막 그 막 마음고생했던 게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단순해지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진짜 노력하면 행복해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아빠가 저를 데리고 왔다는 거에도 이제 감사했고 제가 아빠가 아니면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빠 그냥 가자 한마디에 저는 왔고 저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결국 아빠 때문에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다음에 만약에 이 기회가 온다면 아빠 없이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 2박 3일 동안 너무 진짜 너무 소중한 인연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저 자신한테도 너무 한 점을 많이 얻어서 그냥 행복해요. 제가 지난번에 형부랑 얘기했을 때 되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신 거와 정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편했고요. 정말 그 저한테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정말 되게 감사했던 게 그때도 이제 형부를 통해서 저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거를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되고 참 되게 너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되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왔고 근데 제가 뭘 기대를 하지 않고 뭘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시간을 분단위로 초단위로 쓰는 사람이었고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제가 뭘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이제 들은 게 사실은 이 모임이었고 그러고 보면 제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 3일을 보내고 난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으나 그 이현주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이 이현주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되는 그때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안 믿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들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많이 다녔었고 했었으나 그게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현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이 있는 그 예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남이 얘기하는 거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이현주 목사님 그 과정을 겪으셨다면 나 또한 그거를 겪고 있는 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이렇게 그걸 알게 되기까지 그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현주 목사님 스승 얘기하셨는데 진짜 스승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몸에서 그 여러 가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그냥 정말 너무 편안함의 어떤 끌림들, 아 그렇다면 그거는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일단은 저의 어떤 교만함과 이런 걸 정말 그냥 이제 왜 내려놓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서 저는 내려놓는다는 말도 진짜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오늘도 불편하게 왔어요. 저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싫고 되게 궁금은 하나 또 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나누고 여쭤보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오늘 느낀 느낌은 같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상에서 같이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공통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어제 저녁에 잠깐 파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을 등 뒤에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마 오늘의 모임이 이 한 잃어버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이곳에 나 또한 동참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현주 목사님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실 인정받는다는 거는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 마을에선 자가 갸가 뭐 이러면서 예 그랬잖아요. 저는 이현주 목사님을 이렇게 늘 뵈면서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그 바라보는 시선이 그분한테 가는 시선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그래서 참 늘 언제나 강연 갔을 때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이 늘 새로워요 저한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이지만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수련생들 네. 교인들은 네. 오늘은 왠지 많이 울 것 같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주일이고 또 저희가 다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빛을 받아서 기쁨에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되겠다. 어제 문득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시선을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냥 주셨어요. 지금 여기 교회라는 곳에 이현주 목사님의 성서 여행이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며칠의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왔을 거지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이곳을 향해서 한 먼 날부터 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전에 오늘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귀 닫고 있을 때 또 마음 닫고 있을 때 늘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나가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놓쳐버린 날들이 많았겠구나. 다시 찾아주시고 또 함께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늘 기다려주신다. 그게 가장 큰 힘이고, 또 지금 여기 교회라는 이 곳의 이름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벗어난 모든 공간이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늘 지금 여기이기를 믿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고약하게도 귀를 많이 닫고 있었고, 그런 저를 만나게 되네요. 좀 제가 몇 년 전에 SNS에서 물물교환 그룹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물교환할 게 없어서 못하지만, 그런데 책이 좀 많이 남아서 책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도서관 만드니까 책 다 그냥 나한테 보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남으니까 이거 다 보내자 해서 한 대여섯 박스를 막 열심히 포장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도서관 기증 1호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목회로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 이거 뭐야? 되게 웃긴다. 그냥 살라고 하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은 내가 없어서 뭐 다른 걸로 물론 뭔가를 받고 싶었겠죠. 책을 주고 뭐 커피 부대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약간 저런 졸에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 다 이게 남의 거 이렇게 얻어다가. 근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는 기증 1호라고 문패에 새기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말해도 되나? 해도 될까? 소소한 작은 행복 도서관인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겠다라는 말에 꽂혀서 제가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목사님을 하도 뵌 지가 오래돼서 뵐 때가 됐구나도 있었지만 왔는데 그래 한번 뭐 어떻게 거주주니까 어떻게 해보겠어라고 한 거.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다가 책을 기증하고 준 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나 지금 되게 민망한 거예요. 거주 받고 먹고 자고 그러고 나 몰래 갈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그 목사님처럼 저 열심히 살아서 갚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건,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멀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그 전에 생각했던 나 때문에, 아 이게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힘 좀 빼, 너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라고 자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다고 자꾸 저를 협박하시고 훈계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러시는데 자꾸 제가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느끼는데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해요. 정말 거저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저를 자꾸 만나서 제가 점점 더 작아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애고라고 너 애고 너무 강해라고 나한테 또 막 혹독하게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저는 저를 자꾸 괴로워도 괴롭히고 이거 또 되게 웃긴다 이걸로 괴로워해? 또 괴롭게 하고 이만큼 했으면 남들이 잘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남 잘했다고 하면 저거 다 가식이고 적대적인 거야. 계속 막았어요. 막았는데 자꾸 두드려주세요. 정말 이거는 너 그냥 한번 믿어봐 라고. 근데 잘 안 되고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현주 목사님 저번에 수련회도 그랬고 20대회도 그랬고 다음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만날 거니까. 그런데 어제 개인 상담 할 마음도 없었는데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한테도 말씀 주실 거니까 말씀 받고 가라. 어제 가려고 그랬거든요. 개인 상담 안 했으면 어제 갔을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했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주시는 거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햇빛 오면 햇빛 맞는데 맞아 봐야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비가 와도 나만 비 안 와. 나만 햇빛이 나한테만 막혔어 라고 나만 힘든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같은 마음을 느껴서 같이 이게 뭐 다 상황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나만 바라본 게 마음이 아프고 그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근데 나 이것도 지금 부정하고 싶어요. 진짜라서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유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현주 목사님 두 번째 뵙는데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돌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를 아무 값 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살게 되긴 했는데 살 수는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하지 않아도 늘 고생을 하고 갈팡질팡 할 때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되지 않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쓰러져서 지쳐 있을 때 오셔서 힘을 넣어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는 성령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들 곁에 계시고 저희들 앞에 계시고 저희들 뒤에 계시고 저희 옆에 계시고 저희 위에 계시고 저희 아래에 계시고 저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